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6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저마다 민주당을 이끌 적임자를 자처하며 대구 경북 지역이 함께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3명 모두 대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리 당원도 적고 당세가 약한 지역이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7선인 이해찬 후보는 당 대표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정치적 마지막 수임이라 생각한다며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등 대통령님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2020년 총선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크게 승리하는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부도위기 인천을 구했듯이 민주당과 대구의 앞날을 위해 뛸 수 있다며 다른 두 후보 못지않은 경험과 50대라는 젊음을 내세웠습니다. 의료첨단 산업단지로 대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총선 때 우리 대구 지역의 후보들을 위해 온몸으로 뛰고 유세를 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 기호 1번 송영길 맞습니까? 김진표 후보는 경제대표임을 내세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30년간의 재벌 금융개혁 경험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대구의 경제를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보수 수구정당에 표를 줬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던 대구 지역 경제를 집권 여당 민주당이 되살려야 합니다. 이어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뽑는 대의원 대회에서는 남치루 후보가 최종 득표율 57.2%로 박형룡, 이현태 두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에는 허대만 후보가 최종 득표율 60%로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TV로 치면 흑백 TV쯤 될까요?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들으러 다방을 찾던 시절, 집안 형광등이 껌뻑거리기라도 하면 찾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한때 동네마다 한 곳씩은 있었던 전파사. 대구문화방송이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영상기록, 오늘은 그 네 번째로 50년 가까이 교동 전자골목을 지켜온 전파사주인 김용록 씨를 소개합니다. 기름까지 채버리니까 이어서 슬립을 해가지고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저한테는 네, 정말 좋은 분이시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그 뭐 그런 자부심이랄까 그런 희열에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죠. 폭염 속에 법정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 경북에서 A형 간염을 제외한 1군 감염병인 콜레라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이 모두 65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은 병원균의 증식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때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불을 쓰지 않고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팔렸습니다. 대구 지역의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관에서 즉석 요리 간편식 판매가 예년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 한 대형마트에서도 7월 가정 간편식 제품 판매가 전달보다 20%가량 늘었는데 주로 컵밥과 즉석밥이 많이 팔렸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아 간편식 판매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제품 구성을 늘리고 다양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연안해역 인명사고 증가와 제14호 태풍 야기의 북상에 따른 오는 15일까지 위험예보 관심단계를 주의보로 격상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서 모두 1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여름철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갯바위와 방파제, 해수욕장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해변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하락으로 권역별로 소비자 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 포항권이 0.29%, 구미권 0.44%, 경주권 0.1%, 안동권이 1.63% 도시가스 요금을 내리고 조정된 요금은 7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 물량이 증가해 공급 비용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가운데 수출 1위는 참치가 차지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참치 수출은 3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9.5%가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산물 수출 2위는 김이 차지했습니다. 원료용 냉동제품 수출이 늘고 참치 수출 시장이 필리핀,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시민 온라인 투표를 이달 말까지 실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90억 원 규모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심사한 사업 가운데 온라인 투표와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시민투표예산사업은 시정참여형 159건, 117억 원으로 대구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선정했는데 시민투표를 통해서 최종 90억 원의 사업이 결정됩니다. 금호강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됩니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금호강 아양교에서 달서천 합류점 14.6km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등은 기존 금속등보다 조도가 2배 이상 밝은 LED등으로 가로등에는 앞가림막도 설치해 하천 생태계 영향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적정 수준으로 알려진 78%를 넘어서 80% 이상을 기록하면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상반기 81.7%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강설 한파 탓에 손해율이 82.6%까지 올랐고 2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져 80.7%로 나타났습니다. 손해율 상승으로 손해보험사들은 1분기에만 483억 원 적자를, 2분기에는 367억 원 흑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행과 야영객이 증가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펼쳐집니다. 영주 국유림관리사무소는 이달 말까지 특별사법경찰 등을 투입해서 산간계곡과 산림 연접지에서 이루어지는 야영객들의 불법 취사 행위와 쓰레기 투기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국유림관리사무소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드론으로 농작물 생육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은 식물이 태양빛을 반사할 때 생기는 적색 파장과 근적외 파장을 다중분광 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분석하는 것으로 농경지 표고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 구축도 가능해 영농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대구 32도, 의성 34도, 포항 29.9도 등 29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고 내일은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6도 등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등 33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경북 북부 지역으로는 곳에 따라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내일부터 잠시 주춤했던 열대야와 35도 이상의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고 중국 쪽으로 향하는 태풍이 습도를 높이면서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는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